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꾸준하게 이제 올라간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최저임금의 상승 자체는 바로 기업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기업의 혁신이라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공장 자동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주문과 결제는 무인으로 넘어가 있죠. 그게 이제 키오스크나 무인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여기 사무실 주차장도 무인입니다. 뭐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컴퓨터로 그 손님 차량 전화 차량 넘버를 입력을 하면 그냥 이제 통과가 돼버려요. 예. 무료로 끊어집니다. 옛날처럼 쿠폰 넣지도 않아요. 이제 컴퓨터로 그냥 띠디디디 입력하면 돼요. 지금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마트 이런 데도 요즘 가면 뭐 있어요? 음식 만드는 사람 있는데 그 이마트 푸드코트 앞에 이런 키오스크 기계가 다 있어요. 장중 회원 방송은 10월 2일부터 합니다. 10월 2일. 지금 회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 요 내용입니다. 키오스크. 말 그대로 요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쓰는데 한 달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오냐면, 얼마나 옵니까? 최소 130만원에서 150만원 옵니다. 키오스크 요거 한 달 빌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빌리는데. 한 달 빌리는데 가격이 35만원에서 50만원이에요. 잠시만요. 네, 이상호입니다. 네, 누구신데요? 아, 이렇게 엄중하게 지금 인생 종목이 뭔지 그 얘기하고 있는데 휴대폰 사라고 전화 오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공장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요런 것들은, 자, 요 네 가지의 연관 검색어가 뭐겠어요? 뭐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결국 5G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자, 공장 자동화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렇게 이제 슝슝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지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그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이상이 없나 있나 막 요 눈으로 이렇게 한 개씩 보고 검사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눈이 침침하고 하면 틀릴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카메라 달면 컨베이어 벨트에 슝슝슝 지나가겠죠. 얘는 여길 찍고, 얘는 여길 찍고, 얘는 여길 뒤를 찍어요. 순간적으로 파박, 파박, 파박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딱 체크가, 분량,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분량이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빠른 전송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초고속성. 또, 지연되면 안 되니까 초저 지연성이 필요하죠. 요게 뭡니까? 요게 5G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최저임금과 5G가 다른 게 아니다. 결국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점점 더 가속화될수록 5G의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더욱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4차 산업혁명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 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말 작은 시장이거든요. 이 분야가. 하지만 앞으로 지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은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이미. 지금 보면 삼성 SDS 요건 뭐 계열입니까? 삼성 계열이죠. 포스코 ICT는 어디 계열이에요? 포스코예요. 포스코. 자, SN코어는 어딥니까? SK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RS 오토메이션, 이런 거 로봇 제어 기술. RS 오토메이션 홈페이지를 보면 딱 보이는데요.
자, 일부러 잡주는 골라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칙칙칙칙. 아이, 참. 칙칙칙칙칙칙. 이렇게. 여기 벨트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자, SN코어는 창고 자동화 업체예요. DST 로봇, 뭐 32HK 이런 거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와 연관될 수 있는 종목군들. 대기업들은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었죠. 키오스코 관련주들이 이런 관련주인데, 자, 요즘 AJ 네트워크스가 무인 주차장 관련으로 뜹니다. 오텍은 뭐예요? 여기 콜드체인도 같이 하죠. 콜드체인. 특장차 같이 하죠.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죠. KSC 여기 최근에 얼마 전에 한번 크게 급등했죠. 적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인공지능 로봇은 이런 것들. 이건 약국 조제 자동화. JVM. 이건 한미약품 거예요. 지금 다시 또 많이 빠져 올라가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는데 여기서 바닥을 다질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자, 지분을 보면 한미사이언스그룹 보이십니까? 약국 조제 자동화는 뭐냐면 우리가 약국 가잖아요. 병원에 처방전만 약국 가면 요새는 약봉지에 그 약 한 개 한 개 봉지에 왜 약 이름 자잘하게 약 이름 막 적혀 있어요. 그걸 사람 손으로 못 적어. 그거는 다 약국 조제 자동화 기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점유율이 한 90% 됩니다. 옛날에 손으로 막 타타타타 이렇게 해서 팍 찍으면 약 넣고 주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래 안 해요. 기계 안에 쭉 넣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 자, 대장주는 항상 실적이 좋아요. 대장주는. 재료에 대한 상승은 항상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됩니다. 세력은 반드시 있어요, 이런 종목은. 지금도 종목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자, 이렇게 최저임금 관련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